자문의 공석. 남자 하나. 군대 훈련하기. 그리고 라이벌 중 한 명을 장군에 쓸까? 벨리, 예, 얘가 좀, 벨리에로. 벨리에로, 잠깐만. 벨리에로 마샬이 얼마지? 벨리에로. 전장에서 좀 죽을 수 있게. 근데 이게 생겼어. 저도 이게 좀 웃기는 게. 벨리에로를 지금 못 쓰나, 장군으로?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생겼더라고요. 보급. 보급이 생겼어. 예전에는 이렇게 멀리 가도 됐거든요. 근데 보급이 생긴 것 같은데? 보급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궁금했었거든. 이제 이번에 좀 시험을 해보는 건데, 여기까지 갔을 때, 과연 원정 갔을 때, 피해가 없을까? 보급 있네. 보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지? 이게 원래 하초바 아이언이나 빅토리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유로파라든가 쿠킹은 원래 이래지 않았거든요. 매월 소모 0.8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조금씩 올라간다. 후기구도 문제야. 조금씩 올라가. 예전에는 그 땅에 그 보급 제한만 영향을 줬었는데, 이제는 멀리 가면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원정을 못 가는 걸로 바뀐 것 같아. 이 꼬맹이 어딨죠? 이쪽에 있네. 병력이 없어. 이게 매월 소모가 올라간다, 조금씩. 0.1, 0.1씩 올라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적의 보급의 개념이 약탈이라면, 적의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게 없어지겠죠? 아, 그러네. 약탈하고 있네. 왜냐면 여기서 자급자족을 할 테니까. 그쵸. 적의 땅에서는. 무역기지 모르시니 가면 탄생. 지금 왔더니 보급 제한 없어졌어요. 예, 뺏어먹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프랑스가 동맹인가요? 오 마이 갓. 만 명밖에 없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걱정마, 걱정마. 잠깐만, 이거 잡고. 10월 5일. 요거 먼저 잡자. 2,000명. 오케이. 예스. 계속 들어오는데? 죽으려고? 오케이. 아, 세금 잘못 걷어왔대. 다쳤대. 아, 죽었어야 되는데. 부상. 죽을 수도 있겠다. 이놈이 라이벌, 이놈들, 이놈이 죽여야 되는데, 이놈. 대시장. 얘를 뭘 임명을 시켜줄 걸 그랬나보다. 얘를 뭐, 죽기 딱 좋은 게 스파이? 스파이가 잘 죽는데. 네, 스파이 잘 죽지. 그러면 이걸로, 뭘 보낼까? 딴데. 업무 발각됨. 기술 공부로? 기술 공부. 딴데 보내놔야겠다. 콘스탄트, 우리 적대적인 땅에 보내놔서 걸려서 잡혀 죽게 해야겠는데? 이슬람 쪽에 하나 보내놓을까요? 우리가 돈이 지금 플러스 19원인데, 용병 하나 보낼까? 17%.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교황 죽었고요. 17%. 이거 그냥 이기네. 우리가 되게 센데? 하나 잡았고요. 73. 병력만 갈면 되는데, 점수 얻기는 유로파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클레 백작령 만들어 왔네. 어디지? 발벤토. 아, 여기. 아, 근데 이거 필요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공작령이 있거든. 예,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공작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먹을 수 있는 클레임이 있어. 아말피도 있고. 네, 먹을 수 있어서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대주레 좀 확인해 볼게요. 어디였지? 공작용 루키아 아니었나?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였나? 아, 있었는데. 아, 씨, 기억이 안 나네. 아, 있었어. 아, 어쨌든 있었어. 지금 안 되는데. 잠깐만요. 그냥 시간심만 얻고. 이따가 다시 한번 합시다. 자, 9,000명을 마저 잡고. 23%. 속도 좀 빨리 해도 되겠는데요? 프랑스가 의외로 약해요. 용병 파워가 엄청 세구나. 상비군 파워도 세고. 아, 이겨도 개종을 일부 죽이는 거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로 진짜 많이 써먹어요. 예, 이교도로 보내는 거. 잡히면 거의 죽거든? 특히 여기 막그 바이킹 있는 애들 있잖아요. 바이킹으로 했을 때 맨날 하는 게 사제들 들어오면 잡아가지고 그거 그냥 오딘에게 바치고, 토르한테 바치고, 피드 목욕을 하고 막 그런 거. 자, 제 아들. 어? 아들은 영재 붙었네. 몇째지? 영재 붙었네요. 이것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매력이 있는 우리 가신에게 시켜줄까? 아, 말다듬이 별로 안 좋아. 시인. 오케이. 22%. 공주만 잡아다 끌어내면 이기는데. 공주가 싸우러 갔네? 얼루가 있지? 아, 여기 안에 있네요. 비슷해. 안에 있어, 안에. 수비대를 이끌고 있나 보다. 방어자가 있네. 요걸 얘, 이 꼬맹이를 잡으면 돼요. 5자리. 5살이 부대를 이끌고 있네. 근데 돈도 없나 보다. 대출했네요. 유대론 썼네요. 빚쟁이라고 지금 -10이 떠 있네요. 잠깐만. 요거는 재무관. 무슨 거절. 스트레스 받더라고. 왜 자꾸 거절하냐면, 예, 받는 건 좋은데,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더라고요. 선거 자금 조금 더 넣자. 아, 근데 얘를 못 죽이고 있네, 지금. 벨레노. 1577. 18%. 쿠킹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예. 쿠킹, 아일랜드로 시작해가지고, 잉글랜드 통일할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 데나 해도 다 익숙해져. 오히려 전 유로파보다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킹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절. 파벌 독립하기 1.7. 아, 좀 많이 올수 없니? 많이 올수 없어. 근데 요거 우선, 예, 우선 이거 먹고요. 요거 자기 아키텐을 먹고, 프랑스가 만약에 아키텐이 얘한테 돌아온다면, 얘 후계자 이 꼬맹이 라이네로한테 온다면은 저는 프랑스한테 한번 저 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십자군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여왕이 있네요. 투르디. 여왕이 있네. 야, 잘 싸우나 보다, 여자가. 책략가. 교황이, 지방 관령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때 구조 여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셀주크의 왕조에 걸어버렸네요. 신께서 원하신다. 예루살렘. 지금 셀주크도 조금 쪼개졌다. 셀주크도 알라비아? 알라비아가 좀 있고 파티마가 좀 먹은 것도 있고 요거 성전은 괜찮겠는데? 셀주크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차 십자군이지? 4차네요 벌써 어느덧 1196년 네 성전 이것도 셀주크구나 오 이번 셀주크가 많이 뺏기겠다 비잔티움도 걸었어요 동시에 아 또 여기 또 군대 하나는 정복까지 네 우리가 돈 많이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에게 114원이나 바치고 있어요 영주 진지병도 우리가 좀 넣어주고 있고 이게 돈이 잘 안 쌓이지 많이 깎이니까 하... 이거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줄이요 호구 됐어 호구 독립 액션이 좀 나오면 근데 지금 비잔티움이 너무 승승장구해가지고 어떻게 나올 타이밍이 없네 몽골까지 나와야 될까? 자 강인함 제 딸이죠? 얘가 우리 라이벌인데 딸한테 가르치라 그러자 잘 못 가르칠 것 같아 자 지하 감옥 섞인 냅두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비잔티움 할 때는 일부러 공화국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돈이 많이 벌리더라고요 지금 황제가 얼마씩 벌리냐면 1원씩 지출 비용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비군이 되게 비싸 상비군이 지금 3200 있는데 뭘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카타고로 했으면 카타 유지비가 엄청 들어가요 상비 유지비 72원 특수병가가 0.6익 들어가네 이렇게 많이 안 뽑았네 용병도 썼구나 징집병도 많이 들어가고 335원 오 징집병 많이 들어가네 워낙 병력이 2만 단위가 넘어가니까 징집병도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징집병 유지비 별로 안 들어가는데 징집병 159, 상병 28 들어가네 우리도 많이 들어가네 159 그러자면 버는 게 워낙 많으니까 도시 세금 148, 무역 수입 169, 직할령 579 제가 직할령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뭐 대도시라든가 도시라든가 남장령 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는 거죠 이걸 또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후계자가 딱히 분배할 성인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문에도 안 내고 있을 정도니까 성인 남자가 없다는 거죠. 네, 이쪽 이 아들은 지금 받고 지금 딴 데 자기가 있어가지고 안 내도 되는 애고 얘네들 크면 바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공수사 하나 끝내서 55%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분배기를 지금 하나 구매를 했는데 분배기 쓰면 좀 더 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렉 걸리진 않는데 아마 그 지금은 모니터 두 개로 두 군데 쏘는 바람에 거기에 조금 성능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모니터 분배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분배기는 왔는데 케이블이 안 들어있어 케이블 얼마나 한다고 4천원 3천원짜리더만 안 들어있더라고 또 하나 또 구입하느냐고 또 내일쯤 오지 않을까 2400명 어차피 프랑스 동맹이라 프랑스 근처를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공성해도? 저돌적인 전술 아 돌기 좀 좋죠 다 플러스만 있는 거니까 예스 전멸 시켜버렸네 요즘 전멸 잘 되네요 기병이 좀 있어서 그런가? 기병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아키텐이 되게 재밌는 게 파리 쪽을 파리 위쪽에 있네. 아키텐이 하나가 보통 남부 아키텐, 북쪽은 프랑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을 빼왔네. 잡혀야 되는데 이놈 포인트를 가져왔네 오히려. 자, 후계자가 또, 예, 이놈이 이놈이에요. 돈을 요구합시다. 존경도가 10만 원이야. 내가 거의 이건희급이야, 이건희급. 이건희 아들. 이재용. 이재용급입니다. 제가 이건희고요. 얘가 이재용이. 얘는, 현대가의 그 정몽준 정도? 서로 이제 피터지게 싸우고 있죠. 62%, 66%.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 이 변이 훨씬 많으면 빨리 돌격을 해가지고 빨리 먹을 텐데, 변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싸워야겠네요. 저 우리 2,500원이나 모였어요, 어느덧. 우리가 남녀 다안 먹었다고? 먹었는데? 이번에 좀더 투자합시다. 좀더 투자. 잠깐만요. 지금 아테네, 여기 넣고 라우지아 하나만 레벨업. 게타 레벨업. 아폴티엔 레벨업 됐어. 이게 돈에 돈을 불어오는 거잖아. 계속 해줘야 돼. 나중에 돈 집할 때쯤이면 진짜 용병 가지고 전 세계 다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잔티움 아니고 베네치아야, 베네치아. 유로파의 베네치아의 영광을 한번 살려봅시다. 쿠킹에서도. 상업적 접촉, 상인, 10점 성공했대. 이야, 왕자가 먹었네? 얘 갠데? 내가 보던 앤데? 라인홀드? 와우. 와, 이 부왕이 이름 진짜 멋있다. 칭호가 사자의 심장이래. 라이온할트야, 라이온할트. 레인홀드, 와우. 대박인데? 다시 커졌어. 홀이 로만 엠파이어. 예루살렘 왕국이 다시 탄생됐어요. 이번 지칼로 그냥 가지고 있나 보다. 예, 제국이라 지칼령으로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의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커지지 않을까, 앞으로. 거기에 이제 셀주크를 상대로서 먹은 거기 때문에. 네, 리차드 1세가 사자시망이죠, 사자시망.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리차드 1세가 나올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리차드가 있는 거 아니었나? 자, 아이 교육. 아니야, 거절. 잉글랜드가 지금 고드윈 가문인데, 사자시망을 한번 찾아볼까? 리차드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자, 거절. 살라딘도 있을 텐데, 살라딘. 아, 그래요? 예. 칭호가, 예, 전쟁에서 역시. 반란군이다. 이건 싸우면 안 되지. 가끔 이거 싸우시는 분이 있는데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란군이에요. 검은 깃발은 우리가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얘 프랑스군도 없애주잖아. 이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 적의 적이야. 근데 우리한테 오면은 도망가야죠. 농민반군이 프랑스군을 없앴네요. 오야, 무쌍이야, 무쌍. 무슨 반군이지? 농민반군이 왜 이렇게 세? 4,000명? 좀 도망가야겠다. 나한테 오지 마. 농민반군. 나한테 오지 마. 이거만 먹고 빠질게. 잠깐 미안. 농민, 어우. 죽창을 들고 지금. 파이크를 들고 오고 있어.
프랑스에는 파이크, 그 사료 같은 거, 여물 같은 거, 이렇게 쟁기, 우리나라는 죽창. 조금 옆으로 가야겠다. 점수가 안 올라갔는데? 프랑스 땅을 먹어서 그런가? 자, 여기 땅을 먹자, 그러면 가서. 그냥 좀 갈고. 야, 이탈리아 군대다. 창을 콕콕콕콕콕콕콕콕 66% 콕콕 찔러야 돼. 우디는 되게 멋이 없다. 저 우디 유닛은 진짜 죽창 하나만 들고 있는데? 되게 멋없는데? 프랑스는 되게 멋있는데 애들이. 오케이, 관계 개선. 프랑스는 막 칼도 들고 있고 방패 들고 있는데 우디는 장창병이라 그런지 되게 멋없네요. 없어 보이는데? 높은 수재 중앙 집권화법 무시한다. 6,000명 보이네. 이거는 툴하우스? 툴하우스 군이 어디 군대지? 높은까지 바로 갔네. 여기인데 여기 군대라 이거 없애줘야 돼. 아까 없애줘야 될 병력인데. 네, 이거 없애줘야 되겠는데. 위험한데 이거? 7,000, 7,800, 7,300. 그래서 있어 봅시다. 이 꼬맹이는 어디가 있는 거지? 아까 못 잡았거든요. 바다로 도망가 있다고? 스테이트 도보 해협에 있네. 자, 무역 백금전. 여기 도망 교육받고 있네요. 꼬맹이라. 7,824. 조금 더 먹자. 먼저 선빵 치지 말고요. 툴루스. 나는 영문법을, 기적의 영문법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분절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읽어버릇 하거든. 툴루스. 그러니까 발음이 잘안 되는 것 같아. 하나씩 읽어보자. 토우라스. 마인. 투어스? 브루그스. 맞는 것 같은데? 몰테인. 이거 발음하기 힘들겠다, 이거는. 페리고드? 독사라는데요, 잠깐만. 자금, 그래. 뭐 이렇게 비싸? 700원이나 요구해? 암살하는데? 레온의 왕? 너무하다, 그래도. 너무 비싼데? 실패하기만 해봐, 씨. 죽어. 자, 아이교육. 700원이나 달래. 무슨 암살하는데. 죽이면 되지. 네, 가신에게. 마기스트로스. 놔둡시다, 네. 71%. 온다. 잠깐만, 이거 이기겠지, 설마? 야, 실패했대! 도글탄 와인, 700원짜리 와인을 안 마셨네. 이건 뭐예요? 갑자기 들어오다가 싸우고 있어. 이건 누구지? 얜 뭐야? 장군병이 있나봐. 피사군대인데?
피서군대가 왜 왔지 일로? 야, 갑자기 피서군대가 나타나서 우리 도와주고 있어요? 도시를 얻기 위한 전쟁이 하나 걸 피사가 걸었네. 와우, 굿굿굿. 큰일 날 뻔했는데. 예, 피사가 몽골 용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몽골 용병. 이거 하나씩만 올릴게요. 근데 진짜 졌는데 괜찮아. 어, 그래도 좀 없애졌어. 용병 구하자마자 바로 보냈나? 져버렸네요. 아직 음악은 쿠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로파보다. 자, 파티마 통치, 파티마 왕조의 통치 아래 100년이 지나서 에미리트 아라비아는 더 이상 왕조 아라비아 대주의 지역을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주리가 동화됐죠? 피사. 피사 갈리면 더 좋지, 우리는. 다음에 피사 칠 건데. 그쵸? 그나저나 나 되게 오래 산다, 74세. 아내도 되게 이쁘다. 어, 우리 손자들, 손주도 얼굴 좀 볼까? 아이고, 손주. 어, 한 명은 백치가 있다. 아이고, 이런. 불쌍하다. 백치 애가 한 명 있네요. 어, 비잔티움 독수전쟁. 백치가 뭐냐고요? 바보. 바보, 바보. 대줄의 공작, 얘 다 될걸? 100년만 지나면? 근데 그걸 없애야 돼요. 전에 있던 대줄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브리티니아 제국으로 있을 때 노르망디 공작을 먹고 노르망디를 아예 없애버리면 대줄이 될걸요? 근데 저는 동화돼도 그렇게 뭐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동화단 개념은 있는데, 아는데. 판도 이런 건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만. 백치가 무력 20을 넘으면? 어, 죽었다. 저 죽었어요. 뭔가 좀 말하지 그렇다. 저 죽었어요. 이러는 게 좀 웃긴다. 예. 죽었어요. 또 다른 나로 태어났습니다. 자, 직할령이 오버됐죠? 7분의 9. 네, 법률이 적용되는 건 아는데 어차피 제국법에 다 포함되면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자, 공주를 투옥할 수 있대요, 부정한 자. 100%. 근데 투옥하면 안 되지 않나? 아, 51세야. 이 할머니 죽겠는데? 이 할머니 때문에 전쟁 일으켰는데? 네, 놔두죠, 예. 후계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 선거자금 좀 넣어놓죠. 개성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개성 상인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망했어요. 멸문 당했어요. 비잔티움에게. 그래서 다음 편에 들어왔을 때는 깔끔하게 비잔티움 아누체가 들어왔죠. 자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냐? 누구한테 주냐? 근데 애기들한테 주긴 좀 그렇고. 얘도 하나 있고. 아무나 나눠줄까? 좀 돈이 좀 덜 벌리는 거. 돈이 좀 덜 벌리는 거. 남장령 하나. 남장령을 나눠줍자. 아무나. 두 개 하나, 이거 하나 있거든요. 모라노? 모레노? 줍시다. 같은 가문원이 없어. 봉신은 궁정에 있으려나? 다 애들이, 애기예요, 애기들. 또 여자한테는 못 주잖아. 어떻게 이렇게 됐지? 사람이 없어.